안녕하세요, 마실랭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코 본사가 있는 코스트코 광명점에 왔습니다. 이곳은 특이하게 일찍 열고 일찍 문을 닫네요. 일찍 시작하는 코스트코입니다. 광명점의 포크 베이커를 먹어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. 그리고 토핑도 일정하지 않고요. 탄 부분도 많고 모양새도 이쁘지 않네요. 그런 시도습니다. 아, 불기 나네요. 일단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와, 질적질적하고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기름인지 육즙인지 굉장히 많습니다. 고기 되게 질척질척해요. 여긴 치즈 맛이 별로네요. 고소한 맛이 안 나고요. 쿰쿰한 냄새 납니다. 팔은 신선한 편입니다.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요. 되게 국물이 많은 스타일입니다. 베이커 같지가 않네요. 본사가 광명점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관리를 안 하나 봐요. 본점이라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. 기름이 너무 많고 눅눅해서 별로 맛이 없네요.